자, 이번 시간은 공인중개사법에 대한 간략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다시 진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의 출제 빈도입니다. 출제 빈도는 교과서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로 하시고요. 출제 빈도, 법령이 70%, 실무가 30%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법령 부분이 거의 35문제 정도가 출제됐습니다. 이때까지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실무에서는 뒤에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경매, 공매, 매수신청 대리 이런 것들이 시험에 한 문제씩 각각 출제됐습니다. 예, 법령이 70%, 공인중개사법이 30% 정도 출제됐습니다. 32회 시험을 보면 출제된 걸 보면 공인중개사법이 27문제,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8문제, 중개실무가 5문제 이렇게 출제됐고요. 그래서 법령 부분이 거의 35문제 출제되니까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열심히 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옳은 것이 21문제 출제됐습니다. 32회 시험에. 원래 이때까지 시험을 총 통계를 내보면 틀린 것이 70%입니다. 33번 시험 본 걸 다 토탈하면. 근데 최근에는 이 옳은 게 많다는 건 옳은 게 훨씬 풀기가 어렵죠. 오지선다행에서는. 자, 그리고 특이한 점이 올해 박스형 문제가 16문제나 출제됐습니다.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고르는 문제가 작년까지는 10문제 정도 출제됐는데 무려 40%가 박스형 문제가 나왔다고. 박스 안에서 기역, 니은 이렇게 해가지고 고르는 문제가. 그 다음에 서식에 기재하는 게 거의 최근에 한 문제씩 나옵니다. 굉장히 어렵죠. 이 서식을 다 봐야 되니까 이런 거는 틀리라고 낸 문제입니다. 이런 거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난이도 상중하, 이거는 뭐 제가 임의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다를 수는 있는데요. 좀 어려운 문제가 8문제 정도 출제됐고요.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어려운 문제를 30%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20% 정도 낼 수는 있습니다. 최대한. 그래서 쉬운 문제하고 중만 해도 70점 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과목이.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거에 집착하지 말라고요. 모르는 거는 있으면 그냥 넘어가야 됩니다. 어려운 거, 도저히 안 되는 거는. 예를 들면 학개론 같은 거 계산하는 문제는 전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그거는 지금 수학적 기초를 공부해서 지금 계산하는 문제 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의 특징은 법조문 그대로,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법조문 그대로 출제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법조문은 따로 법전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책에 법전이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스마트폰 어플 다운받으셔가지고 찾아보시면 됩니다. 법조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계속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툼이 있으면 판례의함. 이게 32회 때는 6문제 출제됐습니다. 박스형 문제가 16문제. 그리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이게 6문제. 엄청나게 많죠, 그러면? 이 박스형 문제 빼고 나서 6문제나 출제됐기 때문에 많은 편이라고요. 다툼이 있으면 판례 의함이. 그 다음에 출제됐던 부분이 계속 반복해서 출제됩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번 달에는 이제 빈출 지문을 같이 수업 시간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지문 응용해서 출제를 하고 새로운 지문은 아무리 많이 나와도 20%에서 30%밖에 안 나온다. 그 70% 이상은 거의 기출문제 그대로 출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약간 변형해가지고. 그래서 계속 출제됐던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부하는 방법인데 공인중개사법은 아직도 이제 10개월 남았습니다. 그래서 페이스 관리, 속도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기한테 맞도록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럼 스스로 공부를 해봐야 이게 지금 속도가 내가 가속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너무 지금 무리하게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3월달에 시험 볼 것처럼 너무 무리해가지고 거의 탈진해가지고 빨리 지쳐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쉬었다가 9월달에 나온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아요. 속도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페이스 관리를. 너무 무리하게 오버페이스를 하지 말라고요. 지금 밤 12시까지 공부하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업 1, 2월은 수업 듣는 걸로 거의 만족해야 돼요. 수업만 들어도 하루에 3시간 이상 공부하는 거잖아요.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옳은 것은 하면 동그라미 해놓고 옳은 것에 동그라미 하고
틀린 것을 하면 틀린 거에 X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푸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문은 끝까지, 공인인계사법은 끝까지 읽어야 됩니다. 뭐 다른 과목은 1번이 답이면 5번 안 봐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공인인계사법은 끝까지 다 읽어야 되고요. 모르는 문제를 찍을 때는 절대로 항상 반드시 꼭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극단적인 단서가 들어간 것은 80% 이상이 X입니다.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이런 법명은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에도 보면 항상 다만 단서가 있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항상 이런 말 하면 거의 80% 이상 X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문제가 4개 지문 이상 출제됩니다. 그러나 이건 답이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정답에 영향을 미친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이건 다 암기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지문은 대체로 정답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처음 보는 지문에 신경 쓸 필요 없고요. 1년 동안 공부하면은 계속 수업 시간에 다뤘던 문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간략하게 공인인계사법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쉬었다가 이제 공인인계사법 진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